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안녕하세요, 송승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저는 뉴진스의 민재입니다.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뉴진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올해의 신인 발표하겠습니다. 신인상 뉴진스. 올해의 탑텐 축하드립니다. 뉴진스. 올해의 퍼포먼스 뉴진스. 아, 이제야 뵙게 되네요. 데뷔와 함께 온갖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 국민을 어텐션하게 만들고 하이보이 댄스를 추게 만든 OMG한 4세대 아이돌 뉴진스 민지 다니엘 씨와 함께합니다. 철파임 스페셜 오 마이 갓 OMG 뉴진스가 철파임에 왔어. Attention, 요즘 가장 핫하고 힙한 아이돌 데뷔 6개월 만에 MZ 세대 아이콘이 된 그룹입니다. 뉴진스의 민지 다니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진스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진스의 다니엘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와. 자, 지금 우리 민지 다니엘이 오니까 우리 노혜진 님이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뉴진스 나온다는 소식에 지각해도 되지? 안 해요. 어, 귀엽다. 오늘은 지각을 허하노라 허락하노라 이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 지금 왠지 보고 가야 되니까. 이희 님이 뉴진스 보려고 학교 갈 때도 8시에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지금 아마 다들 와. 보는 라디오 너튜브를 켜주신 것 같아요. 8시 16분이 딱 지났는데. 어? 김지수님이 민지랑 다니엘 둘을 동양과 서양의 올리비아 하세라고 해서 하세즈라고 불리는데 알고 있나요? 크크 마음에 드는지 궁금해요. 오, 어, 몰랐어요. 네,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들었어요. 네. 올리비아 하세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 나왔던 그 줄리엣 역할했던 있다 있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다니엘도 있고. 저는 몰랐어요. 저는 민지 언니는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 네. 그리고 저도 그거와 네 너무 동의해서. 어. 근데 저는 닮았어요. 닮았 아니 뭐 닮 그 지금 뭐 그냥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 여신 코너라도 켜주셔야 돼요. 하세 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아니 뉴진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마어마한데. 그 전 SBS 김한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저희 인스타그램 네. 인별그램에 게스트 한 명 안 비워요? 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팬심을 밝혔는데 하이보이 패러디하고 그분 인별그램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사실 완전체는 아니에요. 민지, 다니엘 두 분만 오셨잖아요. 맞아요. 두 분이 김영철의 파워 FM 철파임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두 분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랑 어디를 아침 일찍 가게 되면 꼭 철파임 들었었거든요. 할아버지랑. 네. 할아버지 감사해요. Thank you, grandfather. 그래서 너무 출연일 결정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네. 아니, 나는 약간 글로벌을 위해서 두 분이 또 잉글리시를 잘하니까 그래서 온 게 아닌가. 네. 어, 근데 저는 그래서 철과엠에 출연한다고 들어서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가 이렇게 편한 만큼 정말 오늘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그럼 이거 어때? 두 분이 이제 영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제 호주 출신이고. 맞아요. 민지는 초등학교 시절에 캐나다? 네, 다녀왔었어요. Are you Canadian? No, I'm not. I'm Korean, but. I'm comedian. yes. 어쨌든 근데 저희 코너 중에 영어를 배우는 시간인데 영국 영어를 배우는 코너예요. 진짜 영국신 영어. 근데 영국에서는 새해 인사를 Have a good one 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호주, 캐나다에서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해요? 호주는 일단?
Well, we normally say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Yeah, but then if you want to make it more, a little bit more Aussie, then Happy New Year, mate. Happy New Year, mate? Yeah. 그 친구 mate를 쓰는 거예요? 네. Happy 약간, New Year, mate? 네, 네, 호주 친구에게 쓰는 그런 단어라서. 아침 인사할 때 기분 좋을 때, All right, mate. Oh, yes. All right, mate. G'day, mate. G'day, mate. Yeah. 여러분, 호주는 mate를 쓰고 아. 캐나다는요? 제가 실제로 캐나다에서 새해를 맞이해봤는데 I think in Canada we just simply say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Yes. 아, 오늘 두 분 최고의 게스트입니다. 영어까지 가능하시고 글로벌 라디오 김영철의 Power FM 새 인사까지 Happy New Year, mate 배워봤는데 사실 오늘부터 이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혹시 그러면 팬분들에게 청취율 1위 방송 철파엠 김영철의 Power FM이 전 세계 1위 라디오가 될 수 있게 많이 들어달라고 혹시 영어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Would you speak it in English for global fans? I would love to. Okay. Okay. How should I do this? Okay. Okay. Daniel first. Please give all your attention to 철과엠. 철파엠. 아, 철파엠. I'm so sorry. Please give all your attention to 철파엠. We have a lot to share, so don't miss out, and I promise you, you won't regret it. Yes. 놓치게 되면 후회한다. 네. Please give us lots of attention to 철파엠 and you're gonna hype to 철파엠. 근데 사실 우리 라디오 본데 어텐션하고 하이포이 본인 노래도 살짝 들어갔어요. 아주 센스 있게 나이스. 고맙습니다. 사실 와 우리 설파랑님이 맞는 캐네요 진짜. 외국어의 외모의 춤 노래 등등 세상은 불공평해요. Unfair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근데 뉴진스 분이 사실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바로 1월 2일에 발매한 첫 싱글 앨범 OMG가 발매 첫날 48만 장 넘게 팔려서 음반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모아 타이틀곡 OMG와 선공개곡이자 수록곡인 디터가 음원 차트 1, 2위를 하며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우와. 정말 부럽네요. Life is unfair. 이런 좋은 기록 예상하셨나요? 민지? 저는 근데 되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 지금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죠. 이렇게 진짜 요새 막 본인이 좀 약간 유명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네 정말 주변에서 많이 느껴지고 정말 감사하고 네. 그래서 우리 임수경님이 요새 유산소 대신 하이포이 추고 있거든요. 이제 OMG로 갈아타야겠어요. 좋습니다. 나이스 초이스. 자 그럼 이번에 나온 OMG와 D2가 어떤 곡인지 소개를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타이틀곡인 OMG는 어떤 곡인가요? 우선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한켠에 공존하는 묘한 거리감과 조심스러움에 또 그런 낯섦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네, 힙합 드럼 소스와 퍼커션을 기반으로 UK 게라지 리듬과 트랩 리듬을 섞은 통통 튀고 신나는 힙합 R&B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UK 게라지 리듬인데 게라지가 뭐예요? 게라지. 그게 하나의 약간 전라 스타일인데요. 되게 약간 러스틱하면서도 그런 네 바이브가 되게 재밌는 바이브가 네. 있어요. 그러네요. 네. 힙한 분위기에. 힙한 분위기에. 네. 맞아요. 야 지금 우리 이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게 딱 그 힙한 느낌. 아하. 생각보다 노래가 막 편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루브하고 칠하면서도 신나는 느낌. 약간 좀 나른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레이지. 그죠? 약간 좀 처지는 느낌도 있으면서 또 업도 되고. 야 묘한 노래 느낌이죠, 여러분. 네. 김진영님이 혹시 최근에 겪었던 OMG 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세븐틴의 부승관님과 서로 소통이 안 됐던 뭐 그런 우리 부승관 씨도 철파에 왔었거든요. 부승관 씨와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저희가 이제 시상식에서 한번 세븐틴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인사를 하고 부승관 선배님께서 이제 컴백 곧 하시죠? 라고 이렇게 되게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멤버들이 다 주변 약간 소음에 약간 컴백 못 하시죠? 이렇게 들은 거예요. 컴백 곧 하시죠를 컴백 네. 못 하시죠? 그래서 다들 오마이갓 what? 이렇게 됐는데 진짜 오마이갓 사건 네. 진짜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같은 레이블 한
하이브 산하에 있어서 직접 이제 매니저님께서 컴백 곧 하시죠로 하셨던 거라고. 컴백 곧 하시죠. 네. 그래서 결국 컴백 곧 했죠. 네. 오. 정말 그 아마 그날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말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서 서류 네. 5위는 풀었고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아, 컴백 네. 곧 하시죠가 곧이 못으로 들리네요, 가끔. 이 사건 말고 또 최근에 겪었던 오 마이 갓, OMG 한 사건 있나요? 저는요. 아,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사랑과 응원이 가장 OMG한 것 같아요. OMG. 5622번님이 OMG 안무 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댄스 이름이 있는지요? 당연하죠. 저희가 댄스 포인트 구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코러스 부분에 오 마이 갓 하는 아이쿠. 오 마이 갓 아이쿠 부분이 있고요. 이게 댄스 이름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춤? 아이쿠 춤? 오 마이 갓 춤이라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춤이군요. 네. 오 마이 갓 하나 둘 셋 아이쿠 하는 네. 그런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뒷부분에 가면 댄스 브레이크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묵꽃피 줄여서 묵꽃피 구간이라고 하는 묵꽃피. 네, 포인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선공개곡이죠. 수록곡 디토도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요. 네. 디토는 공감한다는 의미로 나도 그래. Me too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볼티모어 클럽 댄스 뮤직 장르입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버니즈와 함께 맞는 첫 겨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곡입니다. 딱 어울리는 계절에 어울리는 노래네요. 최석기님이 OMG와 디토 모두 무한 반복하며 듣기 좋은 노래더라고요. 스밍 스트리밍 엄청 하고 있어요. 두 분의 최애 파트는 어딘가요? 어디 제일 좋아요? 저는 지금 나오는 디토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코러스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러스 파트 다 같이 하는 거? 네. 네. 우리 다니엘은? 저는요. OMG에서는요.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것이 많았는데 저희가 랩을 조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치 한국어로 랩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민지 언니가 영어로 빠르게 우리 반대로 그래서 그걸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와 뭐 좋은 기운이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너튜브 한번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민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유주님이 태교 음악으로 OMG랑 디토를 들을랍니다. With baby. For baby. So sweet. Thank you. Very good. I love babies. 와, 두 분이 함께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유진님께도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 드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3부 마치면서 검색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뉴진스를 치면요 멤버들 이름이 쫙 뜨겠죠. 뉴진스 막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막내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쭉 나오네요. 그죠?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막내 이름이 누군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저희들이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검색하시고 정답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뉴진스에게 궁금한 점들 있죠? 그것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멤버 말고 또 다른 멤버 얘기도 해줄 수 있죠? 얘기해. 그럼요. 4분은 더 재밌을 거예요. 우리 인사 이렇게 해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Oh. Oh. 아침에 Power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Power FM, good for you. 데뷔부터 신곡 발매까지 모두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센세이셔널 아이돌 뉴진스의 민지 그리고 다니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부 끝에 드렸던 검색 퀴즈 정답을 확인할 텐데 뉴진스의 막내는 누구인지 맞히는 문제였죠. 민지 씨 정답은 누구죠? 바로 혜인이입니다. 네, 바로 혜인이 정답인데요. 정답 문자들 한번 쭉 볼게요. 0205번님이 네, 0205번님께서 혜인이요. 뉴진스 라디오 들어야 해서 회사 주차장에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모,
아니 언니가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다. 혜인 정답 보내주셨고 김춘희님이 정답 단일 볼까요? 뉴진스 막내는 혜인입니다. 우리 집 막내는 춘화. 박춘화! 자기 집도 막내 이름까지 해주셨네요. 8648번님은 네, 혜인이요. 08년생 막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끼가 엄청나고 무대도 너무 잘해서 팬이 됐어요. 네, 자, 또 이은주님은 혜인이용 너무 예쁘고 좋고 회의 준비해야 하는데 사무실 사람들이 보라만 보고 있네요. 보는 라디오 보라. 앞으로 저도 뉴진스 팬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오늘 이제 팬 돼야죠. 그렇죠? 보고만 있어도 팬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3883번님 하나 더 볼까요? 정답은 혜인입니다. 이번 OMG 언제나 응원합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영양제 및 각종 즙도 잘 챙겨 드세요. 지금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먹고 있는 거 있어요? 네. 다니엘, 우리 18살 다니엘 뭐 먹고 있어요? 저는 제 엄마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많이 쌓아둔 영양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타민 D하고 오메가를 정말 꾸준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오메가 하니까 이렇게 보통 외국분들 오메가 3 이러더라고요. 아 오메가 3. 오메가 3. 오메가 3도 잘 챙겨 드시고. 자 이렇게 정답 맞혀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 쭉 소개됐네요.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 네.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 뉴진스 멤버가 민지, 한이, 다니엘 그리고 혜린 오늘 퀴즈에 우리 혜인 씨 이렇게 다섯 분이잖아요. 네. 그럼 막내 혜인 씨가 지금 몇 살이에요? 올해로 16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지 씨가 맏언니잖아요. 네. 다니엘 씨가 딱 중간 나이죠. 아까 네. 18살이고 네. 16 막내 18 그리고 이제 그럼 20살? 네. 올해 20살 됐습니다. 최희영 님이 맏언니가 20살밖에 안 됐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아까 맏언니가 20살이에요. 그냥 민지 씨가 제일 큰 언니잖아요. 네. 맏언니의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저희 팀은 사실 나이 차이가 다들 한 살씩 나가지고 진짜 딱 그렇네요. 네, 혜인이 말고는 다 한 살씩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친구처럼. 네, 제가 뭔가 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구 같아서 그래도 네. 딱 한 가지 이건 조금 힘들다. 맏언니고 뭔가 그냥 언니라고 약간 보는 게 있어요. 멤버들이 언니, 언니 이렇게 약간 부담 주는 거 있죠. 언니, 언니란 자체 언니는 이래야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민지 언니, 민지 언니 하는 게 다 친구 같이 지내면서 다 친구 같이 지내면 결정짓다 언니, 언니. 그러면 다니엘은 딱 중간 나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 나이는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은 아주 많죠. 저는 배우는 게 근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서로끼리 피드백도 나이와 상관없이 주고받고 하니까 정말 성장할 수 있고 되게 행복한 다니엘 캐릭터 약간 긍정적이죠? 맞아요. I'm so happy. Positive.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만약에 꼬이면 그럼 우리 좀 참고 이렇게 해볼까? 맞아요. 보여요 이게 얼굴이. 정말요? 그럼 혹시 그래도 중간인데 아쉬운 점은? 나 이건 좀 그래도 별로. 저는 없는 것 없잖아요, 같아요. 없잖아요. 봐요. 파지티. 자 그러면 우리 긍정적인 우리 민지 다니엘 씨와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바로 아니 이런 질문이 오 마이 갓 OMG 궁금한 질문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중에서 듣자마자 OMG를 외칠 것 같은 특이한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정치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라디오. 그래서 대박 선물을 드릴 거예요. 바로 나도 깜짝 놀랐어. 15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와우. 뉴진스 숙소에 리클라이너 소파 있어요? 저희는 소파는 있는데 리클라이너 소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아닌 것 같죠? 네. 갖고 싶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뉴진스도 좋아하는 리클라이너 소파를 한 분께 드릴 텐데
두 분이 오늘 그럼 선물 요정이에요. 질문들 답해 주시면서 가장 OMG 놀랐던 뭐 또는 신선했던 질문 하나를 골라서 뽑아 주시면 돼요. 네. 와우. 자, 그러면 질문 한번 가볼게요. 먼저 이지선님이 뉴진스가 지금까지 발매한 앨범들을 보면 토끼 그림의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이던데 왠지 태극기가 떠오릅니다. 어 이거 노래 자, 어떻게 하지? 내가 만든 국기? 어떻게? 내가 만든 국기. 내가 만든 국기. 태극기를 노린 건 아니죠? 앨범 색에 이유가 있나요? 하셨는데요. 이거 노렸나요 혹시? 어 사실 이게 앨범 상징 색깔에 의미가 있긴 한데 뭔가 저도 이 태극기로 합성을 해주신 걸 봤거든요. 네. 이런 게 너무 귀여워서 앞으로도 어떤 의미인지는 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여러분 보는 라디오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태극기가 떠오르긴 하네요. 그죠? 네. 오, 어떤 네티즌도 태극기 모양으로 합성하기도 이렇게 했다던데. 네. 오, 앨범 색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요거는 팬들의 상상에 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3928번님 질문 볼게요. 뉴진스가 추구하는 감성이 Y2K 시절이더라고요. Y2K 들어봤어요? 네. 네. 뉴진스 분들은 다 너무 최근에 태어나서 그 시절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그 Y2K 시절 감성을 채웠나요? 그리고 혹시 Y2K라는 그룹 아세요? 크크크 하셨는데 일단 아세요? 아니요. 어. 근데 그룹 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고고 봐 그죠. 몰랐어요. 어. 그러면 사이버 가수는 아담. 어 사이버 그 가수 사이버 가수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지 그지. 네. 어. 지금 그러니까 몇 년생이죠? 2004년생이니까 네. 정말 두 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혹시 추억의 과자 땡돌이나 땡두렁 아세요? 어, 우와. 아, 이거 앞콜땡 이런 거. 약간 방송에서 옛날 과자라고 했을 때 봤던 것 같아요. 먹어본 적은 없죠. 어, 이거는 먹어봤어요. 이거 어, 뭐, 정말요? 웰컴 오. 웰컴 네모 스낵 이거 먹어봤어요? 네. 오, 진짜? 우리 다니엘은 우와, 저는 호주에서 있다 보니까 그죠. 처음 보는 과자들입니다. 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오. 그럼 과자를 이걸 선물로 드릴게요. 어, 네? 스케줄 아, 감사합니다. 스케줄 하시면서 이동하시면서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진짜 우리 다니엘 너무너무 추억의 맛인데 그냥 재밌게 맛있어요. 아, 오. 약간 재밌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와, 이거 뭐야? 오. 이런 느낌. 네. 야, 근데 뮤비도 그렇고 콘서트 사진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그 시절 감성이 떠오르는데 참고했던 혹시 노래나 영화 같은 게 있나요? 뮤비 같은 거. 근데 참고한 거는 따로 없는데 저희가 정말 즐겁고 그냥 진짜 즐기는 일을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모습. 맞아요.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다 보니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니엘은 진짜 화도 안 낼 것 같아요. 화내는 모습 상상이 안 돼요. 항상 웃고 이렇게. 맞아요. 저희들이 재밌게 그렇게 했어요. 네. 어. 아니 고민성님이 뉴진스가 작년에 광고계를 휩쓸었는데 올해 찍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 오. 맞아요.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도 약간 궁금해요. 뭔가 더 할 수 있을지. 그래도 막 찍고 싶은 거 있어요? 뭐 화장품, 뭐 은행 광고. 아니면은 다 너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다요.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 전부 다. 오, 그렇군요. 어, 특이한 액세서리 같은 거 혹시 좋아하는 멤버 있나요? 아,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한이가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뮤비하고 있는데 나오는군요, 그죠? 네. 어, 민지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지금 오늘 스타일 보면 약간 좀 신발도 약간 보면 굽도 좀 높고. 저 약간 되게 편안한 스타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어. 약간 락시크 무드의 옷도 좋아하고 청바지로 입는 스타일도 또 뉴진스니까 또 진해 네 그런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블랙 스타일이고 네. 네. 다니엘은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 아, 어, 저는 네 맞아요. 약간 밝은 옷 되게 좋아해요. 밝고 따뜻한 옷. 밝고 따뜻한 옷. 네. 예. 3080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민지, 다니엘이 처음 산 인생 첫 번째 폰이 궁금해요. 아. 당연히 폴더폰 세대는 아니겠죠 하셨는데 폴더 아. 혹시 알아요? 알긴 압니다. 네. 접어서 이렇게 하는 거 2G폰 네.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뭐 처음에 바로 이런 거였죠? 네. 거의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뭔가 꾸며서 쓰는 핸드폰이었어요. 그때 막 노래도 나오고. MP3로 노래 들었어요?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들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요. 또 이어서 우리 치즈님 질문 볼게요. 다니엘 씨가 멤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럼 프로 칭찬녀 다니엘 씨 철학디의 장점 세 가지를 바로 칭찬해 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자 과연 프로 칭찬녀 오늘 저 처음 봤어요. 우리 다니엘이 DJ 김영철 아저씨의 장점을 세 가지를 바로 말할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칭찬은요. Well, what I thought when I first came in is I love your beanie. Beanie. Ooh, 자, 첫 번째, yeah, beanie. Stylish. 오자, beanie. And I also wanted to say I love the character in your voice, but then like meeting you in person, your character is just so amazing. So. My character? 네. 밝음 어떤 캐릭터? 네. 자, 비니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I love you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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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번, 3번 조금 겹치는 느낌은 있지만. 캐릭터 에너지 그래도 어쨌든 바로 나오네요. 네. 비니 패션 그리고 저의 캐릭터하고 에너지까지. 오 진짜 민지 씨는 다니엘한테 이렇게 칭찬 받아봤어요? 진짜 자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잘하네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민지는 칭찬을 잘해줘요? 저는 근데 약간 살짝 수줍어해서 약간 칭찬을 너무 예쁘다라기보다는 어머. 약간 이렇게 그 말로 네 약간 뷰티풀을 안 나오고 그냥 약간 살짝 돌려서 조금 이렇게 예쁘다 약간 좀 츤데레 스타일 시크한 스타일 네 근데 되게 칭찬해 줄 때 되게 디테일하게 잘해줘요 포장 되게 잘한다 와닿아요 귀여워 자 여러분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뉴진스 민지 다니엘 궁금한 OMG한 질문도 여러분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리아는 무료입니다.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OMG It's about you baby Oh my oh my god 다 너뿐이야 Ask another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w I can never let you go 너만 뉴진스 OMG 듣고 왔습니다. 0182번님이 민지 다니엘씨 모닝콜 하나 해주세요. 녹음해서 모닝콜로 드릴게요. 저희가 살짝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모닝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큐! 찰가루 여러분! 오마이 오마이 갓! 철파임 듣고 어텐션! 빨리 일어나! 밥 먹어야지! 와 저장 저장 와 여러분 저장하셨죠? 네 녹음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모닝콜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혹시 그 혼날 때 그 한국어를 잘 못하는 척 한 적 있어요? 이렇게 막 야단치거나 그러면은 네. 네. 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르면 네. 모른다라고 네. 우리 김 부서님 질문해 주셔가지고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한국어 생각보다 네. 너무 잘해서 네 그래서 못하는 척을 저는 그 비정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분들하고 이제 촬영한 적 있는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네. 하다가 뭐 진짜 사나이 때도 그랬고 촬영하다가 불리하거나 말이 빠르거나 하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살짝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적 있나 하고 이제 물어보는 와우. 거예요. 와 그런 방법도 있구나. 다음에 불리하거나 I'm sorry 잘 못 알아들었어요. Oh, I'm sorry I don't speak Korean. 근데 다니엘 워낙 긍정적이어서 솔직히 다 말할 것 같아요. 네. 네. 6810번님이 신인 아이돌이라면 개인기 하나쯤은 다 장착하고 있잖아요. 오 뉴진스도 개인기가 있나요? 없다면 철혜띠에게 하나 배워가는 건 어때요? 하셨는데 오 일단 두 분은 개인기 같은 거 있나요? 예능 가서 보여줄 거. 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뭐, 동물 성대모사라는 건 없고 혹시 네 우리 다니엘도 저도 약간 성대모사 되게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마스터링 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없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배워보고 싶은 성대모사 있거나 아니면 있어요? 되게 성대모사 잘 하시니까 뭐 조금 아니면 어제 최화정의 파워타임 나가셨죠? 네, 맞아요. 그 DJ 최화정 누나 목소리 기억나요? 네.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좋아요. 인사를 보통 우리는 봐.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최화정 DJ 선배님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어제 기억나죠? 네. 최화정이에요. 오빠가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민지부터 해볼까요? 약간 굴려야 돼. 최가 아니고 초이처럼 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민지인데? 우리 다니엘. 어?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다니엘 잘한다. 아 정말요? 네. 잘한다. 네. 아니면 이거 어때? 조희련 선배님이야. 까만 안 두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민지랑 쓰고 있어요. 와! 그냥 개인기를 배운 것보다 신세계를 봐서 와! 네. 너무 놀랬죠, 놀랬죠. 네. 자, 어쨌든 다음에 개인기 욕심으로 오면은 최하정 선배님 나도 나갔으니까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한번 써보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일이 잘하더라고요. 어, 오픈 브레인님 하나 더 볼까요. 민지씨 춘천에 딸려서 맞다. 춘천이죠? 맞아요. 막국수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순서가 있나요? 그리고 춘천의 딸이 선택하는 닭갈비는 뭔가요? 숯불에 구워 먹는 닭갈비 대 철판에 볶아 먹는 닭갈비. 자, 숯불에 구워 먹는 닭갈비 대 철판에 볶아 먹는 닭갈비. 하나 둘 셋. 저는 고를 수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닭갈비는 다 좋아요? 네. 매력이 너무 달라서 정말 달라요. 이건 그 정도로? 네. 오. 최고입니다. 근데 반전으로 민지 씨가 편식 아닌 편식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살짝 있나요? 살짝? 살짝. 살짝 있군요. 살짝. 어. 그리고 아까 막국수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게 사실 막국수의 이름이 막 비벼먹는 국수인 거잖아요. 어, 그쵸. 그래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조해서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대로? 네. 오, 우리 다니엘을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국 음식 중에서는? 저는 한식을 일단 너무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집밥 스타일.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 시간 금방 가죠. 타임 플라이즈 맞죠? 네.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 막갈이 주간에 드리는 대박 OMG 선물 약 15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받으실 한 분을 뽑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중에 가장 OMG가 나왔던 질문을 뽑아본다면 자, 뉴진스의 선택은요? 와. 자, 두 분 중에 두 분이 골라서 어떤 걸 뽑아주시겠어요? 자, 회의 중입니다. 오케이. 두 분은. 오케이. 야 지금 이거 어때? 오케이 했어요. 그럼 민지가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바로 이지선님 질문입니다. 이지선님 첫 번째 질문해 주셨죠. 아 아까 태극기를 노린 건 아니죠? 아까 태극기 얘기했던 자 이지선님께 리클라이너 소파 보내드리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 확인하세요. 우리 할 게 있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장성엽님이 사춘기 딸아이와 다투고 서먹했는데 오늘 뉴진스 보면서 같이 좋아하다 화해했어요. 뉴진스 땡큐 하셨습니다. 오, 땡큐. 감사합니다. 백성진님이 두 분 진행 능력이 너무 좋네요. 나중에 라디오 DJ 진행하실 생각 있나요? 라디오 DJ 어때요? 시켜주신다면 즐겁게 하겠습니다. 네. 몇 시? 밤? 저녁 시간? 저녁 시간도 good. 너무 좋다. 그쵸, 저녁 시간. 네. 네. 아침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구원구사님이 민지님, 다니엘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엔 뉴진스 완전체로 나와주세요. 다음에는 우리 다섯 분 다 함께 김영철의 파워 FM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네. 그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긍정 기운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지금처럼 쭉쭉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 뉴진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진짜 완전체로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업 시리즈로 준비했거든요. 네. 이거 함께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뉴진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끝인사 함께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늘 하루 Open up. 지칠 때는 Cheer up. 영철이랑 유진스의 민지, 유진스의 다니엘. 이제 Shut up. Hello.